하반기 우리나라 수출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수요 위축과 미국 통상 압력, 중국의 시장 구조 변화는 수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엔고 현상과 미국의 소비재 시장 확대, 중국 베트남 FTA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코트라는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수출 시장 긴급 진단 설명회를 열고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각 유망 시장과 품목별 맞춤형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엔고를 맞이한 일본 시장에서는 높아지는 가격 경쟁력을 10분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가 대미 수출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FTA 다자간 무역 협정 등 중국과 베트남은 무역 자유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